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더샵 송도 아크베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은 3개동이고요. 775세대 지상 49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평형은 34평형, 35평형, 40평형, 45평형, 49평형, 63평형, 68평형, 73평형이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한계동에 255세대 지상 46층까지 올라가고요. 입주는 2025년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치는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 업무 지구역 1번이나 2번 출구에서 한 2-3분 거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쪽으로는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가깝고 주변에 이제 공원도 많고 이제 교통도 편리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34평형 지금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평형이죠. 34평형 분양권 실거래 평균은 8억 2,220만원이고요. 여기가 실거래가 지금 나와 있는데 2023년도 7월 18일 날은 8억 2,220만원 18층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6월 14일 날은 8억 3,080, 이것도 28층. 그 다음에 6월 13일은 8억 2,420만원 18층이고요. 6월 12일 날은 8억 5,425만원, 이거 45층이네요. 그 다음에 6월 10일은 8억 6,655만원 43층이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보시고 계신 이 그 건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건물이 더샵 송도 아크베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 업무 지구역 2번 출구에서 가깝고 또 1번 출구로도 가도 2-3분 거리에 있는 그러한 교통이 아주 편리한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그 바로 아파트와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 중간에 있는 공원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곳은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 건너편에는 이제 그 송도 609의 그 아파트들이 지금 있고요. 여기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3차, 4차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 저 멀리는 지금 809 아파트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도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도 보이고 있고, 지금 더샵 송도 아크베이 아파트도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물이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건물이 약간 라운드가 져가지고 지금 올라가면서 굉장히 멋진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센트로드와 좀 비교되는 그러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이제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도 곡선이 져서 멋진 호텔처럼 올라가는데, 더샵 송도 아크베이 건물 역시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멋있는 그러한 건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여기가 약간 그 회오리 형태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감도가 굉장히 멋지게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 그런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층수는 이 정도면 한 10층 정도 되나요? 7, 8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앞에서 보셨듯이 지금 실거래가가 34평, 35평형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가 프리미엄이 지금
매도 호가 나온 거는 1억에서 1억 5천까지 그렇게 매도 호가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기가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부동산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송도 쪽에 아파트가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아파트들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가 굉장히 멋있어서 여기도 이제 진척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라운드가 지면서 약간 그 회오리 형태로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조감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이제 도로도 지금은 그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 뷰 거기까지만 지금 되어 있는데 그쪽도 지금 도로를 계속 개설 공사를 해서 이 도로로 통해서 809 쪽 그쪽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 업무 지구역 바로 옆에 있는 더샵 송도 아크베이 아파트 현장을 찾아와서 공사의 진척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운 그 여름 휴가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